예, 안녕하세요. 아스카로시입니다. 좀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시작을 한것 같은데 좀 충격적인 소식을 받아서 그래요. 제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갑작스러운데 11월 3일 제가 아이마스 정보를 확인하려고 아이마스 블로그를 확인하다가 좀 이상한 기사가 있더라고요. 뭔 기사인가 해서 봤는데 성우 은퇴에 관련된 정보가 있더라고요. 상대가 아이마스 시리즈 장르 중 하나인 사이드 M의 츠쿠모 카즈키 역의 토쿠타케 타츠야 씨라는 겁니다. 제가 아이마스 시리즈에 입덕하고 처음으로 접하는 충격적인 소식인 것 같네요. 일단 소속사 인터뷰를 보면 이번 11월 말, 즉 올해 19년까지는 활동을 하신 후에 30일 이후 업계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. 전향도 아니고 은퇴 말이죠. 이 말은 즉 성우 하차를 의미한다는 건데, 그럼 카즈키의 캐스팅도 변경이 된다 그 말입니다. 이 기사를 보시면 역시 캐스팅이 변경이 된다고 하고, 이번 이두 개의 앨범까지만 타츠야 씨의 목소리로 나간다고 하네요. 제가 사이마스는 따로 다루지는 않지만 노래는 듣고 있어서 그런지 좀 놀랍고 당황스럽네요. 과거에 성우가 변경이 된 경우가 한번 있기는 했죠. 하기와라 유키오 성우가 오치아이 유카리 씨에서 아사쿠라 아즈미 씨로 변경된 경우가 있죠. 이 경우는 많이 복잡한 문제라 변경이 된 거긴 한데, 이처럼 갑작스럽게 은퇴로 변경이 확정된 경우는 참 뭐랄까. 솔직히 이것도 좀 복잡하네요.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기사들을 한 번씩 훑어는 봤는데, 어째서 그만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, 개인 트위터도 역시 지금 비공개 상태로 변경이 된 상태예요. 부디 나쁜 소식으로 은퇴한 것만 아니었으면 하네요. 이번 일은 좀 많이 놀라운데, 어떻게 됐든, 타츠야 씨가 부디 이 길을 선택을 했어도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.